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나는 몸신이다랑 그 EBS 특강 같은데 이제 거기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대상포진 그리고 통증 의학으로 유명하신 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까닭은 이제 대상포진 주변에 같은 경우는 콧번에 이제 먼저 이렇게 약간 수포 같은 거나 한쪽으로만 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랑은 다르게 수포가 생긴다는 거. 이제 수포가 없는 그런 자국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아프거나 하실 경우는 굉장히 칼로 찌르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고통도 있으시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하시면은 조금 통증이 덜하다고 하니까 예방접종을 하셔도 또 걸리는 몸이 면역력 체계가 좋지 않으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고생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김상 선생님 수원 시청역에 있고요. 김상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부교수 선생님으로 계셨고 아주대학교 주임 교수로도 계셨고 이렇게 이제 신경통 환자에게 알코올 신경 차단술 4000에 돌파하신 분이고 대상포진 환자에게 신경치료가 약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보통 약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상포진의 이제 포인트는 그 약을 복용을 할 때 약이 7일치를 항바이러스 약을 7일치를 꼭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병원에서 혹시나 이제 경과를 두고 보고 다시 와서 약을 뭐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뭐 3일치를 주셨다 하면은 반드시 다시 가셔갖고 4일치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일치를 나라에서 이제 투여를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약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 그 7일치 이상은 나라에서 이제 복용을 못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치를 꼭 받으셔서 그 약을 8시간마다 꼭 드셔야 되는 게 있어요. 8시간이라 하면 보통 뭐 새벽 6시, 2시, 그리고 저녁 10시 이렇게 8시간마다 투여를 하셔야지 만약에 6시에 새벽 6시에 드시고 뭐 4시에 드신다 하시면 2시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균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8시간을 7일 동안 꼭 드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대상포진에 혹시나 걸리셨으면 그리고 이제 경과를 보이신다면 저의 요 얘기를 들으시고 복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경과가 생기면요 만약에 전에 보지 못한 알레르기 같은 증상인데 아프고 약간 이상하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보인다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72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계속 평생
흡입을 가는 수도 있고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3주나 한 달 안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김찬 선생님 손이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돼갖고 방사능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나는 몸신이다 거기 나오셔갖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프다고도 하는데 근데 예방접종을 맞아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통증 같은 건 50% 줄어들고 이게 나중에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통은 한 60% 방지할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한 14만원에서 한 15만원 그 선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마다 약간 차이 있는데 맞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고요. 여기는 이제 로비 1층입니다. 여기 층 자체가 전층이 8층까지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저기 청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에 통증 때문에 힘들었었던 분들은 또 그리고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